알잖아. 월드 수다. 오늘은 알파고 시나스 기자와 카디르 아이한 이스탄불 문화원 학술 교류 코디네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터키 분들만 나오시냐고 그러는데요. 일단 제 주변에 제가 친한 터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료를 못 주기 때문에 이게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좀 애로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남녀 성별 가리지 않고 국적도 좀 더 다양하게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디르 아이한 코디네이터는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요? 예, 맞아요. 정치학과 박사과정입니까? 저 국제대학원에서 네. 국제협력학과 박사과정 했습니다. 논문은 어떤 거 갖고 쓰죠? 저는 공공외교 관련 쓰는데요. 네. 주로 민간외교, NGO 단체들을 어떻게 키워하고 있는지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렵고 흥미진진한 과제. 한국 외교 그런데 사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두 분 다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네. 한국에서 스포츠 관람을 할 때 이런 점이 조금 좀 신선했다. 이런 점이 조금 바뀌어지면 외국인에게 좀 뭔가 좀 편하게 예,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오히려 한국에서 더 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오히려 더 편하다고요? 예, 네. 왜냐하면 터키에서 축구 보러 갈 때는 약간 전쟁하러 가듯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 특히 홈 경기가 아니고 해외 네. 경기면은 떨리고 가요. 그렇죠. 혹시 무슨 이 훌리건이 지금 터키도 그렇죠. 대단하죠. 예. 막 예. 그래서 혹시 뭔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아, 관중들끼리 네. 응원단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예, 예. 특히 중요한 경기면 네. 예를 들면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경기면은 뭐 여자나 이렇게 특히 애들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는 이스탄불의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네. 구단. 네. 갈라타사라이는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구단인데 이스탄불의 유럽 쪽에 있는 네. 구단. 네. 아, 요 라이벌 관계가 대단하고. 예. 네. 어느 정도로 싸워요, 응원단이? 뭐 몇 명 다칠 정도로 있을 예. 막 부러지고 이럴 정도로 싸우나요? 뭐 죽은 사람도 막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너무 심하고 예, 네. 뿐만 아니라 그런 라이벌이 아니더라도 일반 경기더라도 해외 경기 특히 보러 갈 때는 네. 떠올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아니면 그냥 홈 경기더라도 막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예, 가족이랑 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자식을 데리고 가면은 자식이 네. 무슨 나쁜 말을 이렇게 욕을 배울까봐 그래서 네. 데리고 가는 게 힘든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뭐 FC 서울 경기 보러 가면은 아니면 한국 대표팀 네. 보러 가면은 막 소풍 가러 가는 것처럼 아, 굉장히 평화롭다. 네, 평화롭고 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아줌마들이 김밥 사고 이렇게 애들한테 김밥 주고 네. 막 소봉하는 거예요. 예.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축구는 사실은 하나의 축제인데 네. 그래서 그런 축제 그런 올림픽 스피릿 그런 것을 그렇죠. 이렇게 좀 살리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올림픽 정신 이렇게 네네. 스포츠맨십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터키에서는 그거보다는 막 욕설과 고함과 폭력이 난무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경쟁 이렇게 물론 경기니까 하나의 대회고 네. 경쟁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올림픽 정신도 잊지 않고 경쟁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터키는 아마 경쟁을 좀 더 앞서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한국은 좀 더 축제, 뭐 올림픽 정신을 아. 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마음이 편안했다. 네, 네네, 한국에서는. 네, 그럼 저는 대전 시티즌하고 울산 현대 축구에 갔었는데요. 아, 대전에 오래 살았으니까. 예, 예. 응원팀이 대전 시티즌인가요? 네, 그럼? 대전 시티즌. 네. 왜 그것도 서울. 왜 그건 영어. FC 서울. 네. 네. 대전 시티즌. 저도 원래 FC 서울이겠죠. 예전에 터키 감독이 담당했잖아요. 아, 균현슈 감독님. 예, 예. 근데 왜 대전 시티즌의 이름이 시티즌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대전 시민으로 하던가. 네. 아, 그래도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나 보죠. 하여튼 네. 그래서 가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한 박스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혹시 축구 뛰고 있는데 이렇게 꺼내서 아이한테 주고 살짝 가끔씩 보고 아이들도 좀 네. 보기 보다가 보다가 말았고 밥을 먹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딱 한 아저씨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아저씨 네.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막대기를 잡으면서 네. 야 거기 패스해 여기 패스해 여기 뛰어 뛰어 왜 그러니까 소리 쳤는데요. 아, 지적질하는 분. 예, 예.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축구 그 경기장에 그런 그렇죠. 아저씨 한 명이 있을 다 거예요.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을 제외하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거 이런 분위기 돼 있어요. 원래 축구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다 밴드를 걸고 여기다가 막 뭐지 색지를 빨고 네. 뭐 하얀색에다가 네. 검은색 아니면 노란색에다가 네. 빨간색 가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럴 수도 있다 가능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영국 어느 그 프로팀이랑 갈라타사라이랑 경기를 하는데 99년 98년 응원단 하나가 칼에 찔려서 죽었죠. 예. 리츠 네. 리츠 유나이티드 네.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 그 응원단 한 사람이 터키 국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겨드랑이 닦고 막 이런 걸 엉덩이, 보고 엉덩이 다, 닦고 막 그래서 터키 시민이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네. 그래서 가게 가서 저기 칼을 사가지고 그 산칼로 바로 찍는 사건이 있었죠. 예. 사망했잖아요. 죽었죠 예. 그때. 그럼 그거는 그래도 이제 상방된 네. 축구팀끼리 일어난 일이죠. 한국에 왔을 때는 2004년이었는데 똑같은 축구 대표팀 안에 있는 두 개 애호가가 네. 서로 소리 외치다가 야 넌 나한테 왜 부짖어? 너는 왜 부짖었어? 하다가 몇십 다시 축구 응원팀 응원단이었는데 같은. 팀끼리 사람이 아, 터키에서 같은 예. 팀 응원단끼리 예.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리하게 네. 경쟁을 생각하고 아니면 축구 보러 가는 것은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뭐 하는지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무리하게. 싸움을 하려고 가는 예.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면에서는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이렇게 가고 아,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풀려고 예.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어서 오히려 편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 왔을 때도 FC 서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네. 갔는데 그때는 FC 서울 골을 넣으면은 막 좋아하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을 넣으면 또 좋아하고 그랬죠. 그 모습도 신기했지만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후반전에 잠깐 나왔잖아요. 네. 맨유가 3대 2로 이긴 그 경기 네네네. 말하는 네네. 거죠. 네. 가장 최근 했던 네. 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박지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또 즐기러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죠. 막 좋아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그거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터키 사람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아마 축구 경기는 네. 역사상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였을 거예요. 한국이랑 터키가 3-4위전 2002년 네네. 월드컵 네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하는 경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을 응원하면서도 터키도 같이 응원한다는 게 그렇죠. 한국 감동적이었어요. 터키 국기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딱 올려주고 네. 네. 6.25 참전국이니까 네네. 그런데 다른 6.25 참전국도 있었잖아요. 네. 터키만 그렇게 특별 대접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형제 나라인 것도 네. 터키에서도 항상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보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재미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는데 감동으로 봤던 게 감동적으로 봤던 게 처음이었어요. 아, 경기 끝나고 선수들끼리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네. 응원단 같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축구복 바꿔주고 네. 입고 네. 갈아입고 저런. 그래서 제가 알기엔 FIFA 2002년 페어플레이 네. 이벤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터키 국기를 흔들리면서 네. 터키도 응원하고 한국도 응원하고 경기 끝나고 아무도 결과를 안 보고 같이 이렇게 네. 손잡고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네.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FIFA에서 이 한국 대 터키전이 전 세계 축구 팬이 잊고 있었던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축구의 고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눈앞에서 보여줬다. 네,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터키하고 한국을 좀 더 편하게 동시에 응원하기 위해서는 팔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네. 터키 국기를 끼고 여기에다가 한국 국기를 끼고 이렇게 하면 네. 동시에 한국 국기하고 터키 국기는 동시에 동시에 응원하는 예.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제 아마 그 사건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베이징 시장이 왔는지 네. 아니면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따졌어요. 야, 얘네들 이런 거 우리한테도 안 했어. 우리도 중국이고 얘네들이라는 이웃인데 아, 터키는 자리가 좀 다르다. 그 네. 사람들의 위치가 좀 다르다. 좀 이해해달라. 아, 터키전은 3-4위전이었으니까 네. 그게 양 팀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한 경기이기도 네. 하고. 중요한 경기. 네. 메달 따느냐 네. 안 따느냐 그거였죠. 아, 그 중국은 예선전이었고 한국이랑 중국은 또 경기도 없었어요. 네. 중국 대 터키가 경기를 했네요 그때. 예, 예. 예선에서 3대 0. 우리는 그때 대평양에 있는 모든 팀들 뭐 2-0, 3-1 일본, 중국 다 한국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터키가 브라질, 터키, 코스타리카, 중국이 한 조여서 1위 브라질, 2위 터키. 예. 브라질한테 1-0으로 졌었죠. 일단 2-1 졌다가 막판에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16강전에서 꺾은 나라가 세네갈. 세네갈.
아니, 세네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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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 이기고 세네갈 이기고 그다음에 브라질한테 지고 3, 4위전에서 이제 한국 가. 예. 그게 터키에서도 굉장히 화제였나 봐요. 그 경기가. 그렇죠. 우린 특히 세네갈 때는 너무 흥분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인 하칸 슈큐르 선수가 몇 개 놓쳤어요, 기회를. 다들 야, 왜 놓쳤어? 너 세네갈한테 뭐 무슨 애정이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뭐지? 1대0으로 이겼던데 세네갈. 네, 막판에 1대0. 그렇죠, 막판에 한 골든 골 있었으니까. 네, 연장전 골든 골로. 네. 네. 한국에서 축구장이나 이제 다른 경기장을 갈 때 표 사는 거는 어렵지 않던가요? 뭐 인터넷으로 사라 그러면 좀 복잡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예, 제가 가서 거기 현지에서 많이 샀던 것 같고. 아, 현장에서? 예, 네. 현장에서 또 한 번은 예, 아는 친구가 이렇게 사줘서 같이 샀고요. 네. 근데 사람 사실은 한국에서 안 좋은 점은 축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차량상 있어요. 네. 특히 K리그 보러 가면 뭐 네. 5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아, K리그 이거 분발해야 됩니다. 네. 줄도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가서 그냥 뭐 편하게 사실 터키에서 그런 줄이 있으니까 그런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서 줄에 서 있고 앞에 이제 가까워지면 자리를 팝니다. 자리를 팝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대신 사주는 사람. 예, 예. 대신 줄 서주는 예, 사람.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 줄 때문에. 매일 주말에 가서 그런 줄을 서 있다. 거의 매주 이렇게 꽉꽉 차죠 경기장. 터키에도 그럼 암표상 있나요? 암표상 들어봤어요? 그 피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어 있습니다. 아, 네. 물론 물론. 자, 두 배만 주시면 좋은 자리. 아, 터키도 있나요? 그렇죠. 특히 일부 기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는 그 모든 리그를 다 사요. 모두들 네. 이렇게 페네르바체의 모든 표들 아니면 갈라타사라이 모든 표들을 사고 네. 다음에는 그 표들을 팔아요. 팔 사람이 나오면. 팔린다면 기자증으로 들어가니까 그 주루비 안 물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 돈 이제 자기가 갖고. 예. 그 중간에 이제 한국은 이렇게 치어리더들 공연하잖아요. 저 유럽에서는 이게 하프타임 때 이런 치어리더 공연 이런 게 없는데. 네. 예. 그 낯설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낯설었죠. 벨리댄스 하는 여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저는 여기 축구 보러 왔는데 난 남자 보러 왔는데. 아, 경기를 보러 간 날 저기 벨리댄스 쇼가 예. 있었나 보죠? 대전에서. 예예. 예. 저 한 번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맨유 경기를 할 때는. 네. 근데 그것도 지일리더보다는 가수 그룹이 나와서 이제 남자도 보고 가수가 불렀던. 아니, 가수인지 이해하는데 벨리댄스. 왜냐면 제가 그 축구 경기 왜 갔냐면 과외 학생의 엄마 아빠가 표 샀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과외했던 학생하고 그 학생 엄마 아빠 다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어머님 옆에 있는 그런 벨리 지금 보는 게 좀 약간 혼자 갔으면 혼자 갔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아무튼 뭐 다른 스포츠도 많긴 하지만 축구에서 그 치어리더 나오는 건 좀 어색했다는 얘기죠. 유럽에서는 뭐 적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좀 더 남자의 경기를 네. 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와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아, 뭐가 있을까요? 재밌게 보고 싶으면은 네. 그 골 바로 뒤에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좀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쪽 다 글로 가죠. 예, 네. 다 거기 가기 때문에 좀 배워서 예를 들면 FC 서울 보러 가려면 FC 서울 챈팅 좀 배워서 아, 그 응원가나 응원, 이 구호 이런 거 배워서 네. 네. 좀 배워서 그 골 티 쪽으로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가서 네. 같이 한번 응원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카디르 아이안 박사는 FC 서울 경기 보러 갔을 때 서포터들이 외국인이니까 막 신기해하고 그러나요? 예, 예. 그때 제가 뭐 요즘에는 잘 못 가지만 최근에 갔을 때는 특히 윤현식 감독님이 있을 때 많이 갔는데요. 그때는 FC 서울이 경기복 입고요. 예, 경기복 네. 입고 그리고 네. 터키 국기, 한국 국기, 국기 이렇게 가지고 네.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 막 좋아했죠. 이렇게 네. 감독님하고 같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네. 또 감독님도 항상 보셨거든요. 이렇게 터키 네. 국기만 보이면 이렇게 항상 네. 인사하고 이렇게 그러셨고 저희 문화원에도 자주 오셨고 이렇게 네. 사이좋게 지냈던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사람들도 막 좋아했었어요. 네. 막 말 걸고 그래요? 한국말로? 예. 네. 아니 골 넣으면 같이 네. 뭐 네. 이렇게 좋아. 같이 붙들고 막. 네. 예. 그리고 가라오케처럼 네. 그 노래방처럼 위에서 그 챈팅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광판에 이렇게 쫙 보여주죠. 그 네. 재밌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노래방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응원한다는 게 더 재밌어요. 아. 옆에서 보는 것보다 네. 그 골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럼 축구 경기를 보기 조금 불편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국의 그 응원의 맛을 보기에는 거기가 최고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리고 옷도 좀 갖춰 입고 전광판 보면서 좀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다. 여기 네네. 땀이 같이 흘러야지. 그 토끼 속담인가요? 땀이 같이 흘러야지. 난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통하는 속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같이 땀을 흘리면 네. 금방 친해져요. 네. 알파고 기자는 뭐 팁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다. 아, 저는 지금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지 그 한국에서 처음 봤는데 토끼 한 번 없어요. 그 뭐라고 했대? 그 발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하는 그 발롱 같은 거 뭐라고? 아, 그 저기 막대 풍선. 막대 풍선은 네. 터키 없어요. 통통통통 이렇게. 예. 네. 예. 저희 이제 축구 예를 들면 이번에 월드 경기 월드컵 때는 저는 강화에서 이제 지지하러 갔을 때는 네. 잠시 놓았다가 기계를 저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좀 감정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니까. 아, 재충전의 시간. 예. 근데 알파고 기자는 처가가 한국이니까 충분히 예. 응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처가가 사실은 네. 축구보다는 네. 그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네. 전 다행이어도 한화를 네. 응원하는 거예요. 아, 대전에 오래 살았으니까. 아니 그분들이 네. 한화. 아, 한화 이글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한화 리그 집에서 여자가 시집 온다면 네. 집이 행복하겠다 왜냐면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예? 아 그게요 한국의 그 프로야구 팀이 8개 팀인데 지금은 이제 10개가 됐지만 한화가 뭐 88, 78, 588인가 하여튼 몇 년 연속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는데도 응원하는 팬들은 정말 마음이 정말 비단길 같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화 팬들을 뭐 보살 팬, 세계 최고의 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집에서 여자랑 결혼해야지 집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무슨 잘못해도 몇 년 연속 꼴찌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 부인이 여동생 두 명인데요. 이게 세 명 네. 딸이에요. 네. 그 집이 다 한화 팬이니까. 네. 이제 좋은 딱 운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 부임하고 금년에 한화 성적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그렇게 작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말이 앞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화가 뭐 계속 지는데도 팬들이 계속 응원을 하다가 14경기만인가 처음 이겼을 때 막 그 야구장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던 그 다른 팬들 같은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한화 팬들을 지상 최고의 응원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께서 농담으로 메시타시는 그렇대요. 챔피언 되지 못하니까 네. 메시타시 팬들의 그런 비슷한 농담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제3의 구단. 네. 네. 뭐라고 농담해요, 사람들이? 뭐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 다들 이스탄불에 가면 주로 생각이 나는 건 페네르바체하고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메시타 색깔도 없잖아요. 네. 흑백이니까. 네. 아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메시타시 팬그룹 중에 하나 자르시라는 그룹이 있는데 도쿄에서 가장 열심히 응원하는 그룹인데요. 네. 지금 재작년에 게지 관장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해서 네. 정부를 바꾸고 싶은 쿠데타 하려고 하는 테러 집단이라는 혐의로 지금 수사 받고 있거든요. 이 아니 무슨 그룹이? 아니 무슨 축구단 팬클럽이 테러를 합니까? 네, 이거는 쿠데타를 혐의한다고. 네. 에르도안 정부의 뭐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자르시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우리는 쿠데타 할 힘이 있었으면은 베시타 오히려 베시타시를 챔피언으로 만들 터키 리그 우승을 했지.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였네요. 네. 네. 그런 농담들이 많아요. 베시타시와 관련. 알파고 신하시 기자는 야구 룰은 이제 다 알겠어요? 저는 여자들이 업사이트를 이해 못하시오. 우리 야구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가면 야구장 가면 어떻게 봐요? 그러면 야구장 안 가죠. 저가 텔레비 뭐 저가 장인이 보실 때는 옆에서 이해하는 척하고 보고 예. 아, 한화 이글즈 가끔 예. 이거 해주고 아 지난주는 네. 할머니 부인의 외할머니의 생신이셨는데 네. 다들 이제 집에 저가 집에서 모였어요. 네. 그러다 불구하고 장인이 잠깐 있었다가 또 방에 와서 보고도 네, 야구 어떻게 되나 보고 네.
그래서 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진짜 화나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고. 알겠습니다. 저희 월드스타는 금년도 한화 이글즈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